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 번호는 937번. 2000년도에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했죠. 성형외과 전문의협회에서 계속 이것저것 법제이사나 뭐 여러 가지 상임이사를 두루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거 이제 유령수술 이거 발견한 이후로는 유령수술 건절특임이사를 맡으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령수술에 관련된 신고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걸 내가 다 취합해서 갖고 있는 중이죠. 환자가 누워 마취된 상태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자신의 몸이 수술당했다. 이런 수술 행태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적이 있으세요? 전혀 몰랐죠. 상상도 못하던 일이니까. 2014년 4월 달에 어느 여고생이 그 강남에 올라와서 수술을 받다가 이제 사망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두 달째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배를 연다든지 가슴을 연다든지 이런 수술이 아니고 코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수술을 하다가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했다고 하니까 진상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이게 다 죽는 애들이 다 대부분 다 여중생부터 시작해서 여고생, 여대생, 취업준비생 남자들도 많고 한 20대 남성이 성형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앓다가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대 여성이 수술을 받다가 심정지로 뇌가 손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성형외과에서 20대 대학생이 코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져 끝내 숨졌습니다. 도대체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조사를 하는 과정에 고용됐던 후배들 중에 그거 양심 전환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자료, 자기가 수술했던 부분이나 자기가 맺었던 근로계약서나 자기가 맺었던 어떤 급여명세표 받았던 그런 것만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온전하게 못 가져 나오고 몰래 가지고 나오거나 그렇게 됐는데 한 명이 아주 훌륭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고 나머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근로계약서 그 중에서 이제 유령수술 부분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조항 여기서 어른 고용된 사람을 얘기하기 조금 고용된 의사를 집도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을이라고 하는 그 집도의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환자는 그랬는데 집도는 실제로 을이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취된 상태에서 벌어지니까 환자는 모르죠. 수술대 작업대라고 말할게요. 그 사람 수술대가 아니니까 작업대를 이렇게 펼쳐놓고 눕혀놓고 수술 전에 진찰한 사람들이 다 수술했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 데려가 들어가서 눕혀놓고 다 프로포폴 마취제 줘놓고 그냥 무작위로 돌려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죽었겠어요. 많이 죽었죠. 그런데 여기는 그나마 좀 덜 죽인 병원이었어. 그 당시에 소문이 여기는 그게 많았지. 불구되거나 이런 애들이 많았지. 뭐 죽이거나 할 정도로까지는 아니 일부러 안 했다 하더라고. 당연히 돈. 당연히 돈이고 일단 한국 사회의 특성상 보면 약간 인텔이다 혹은 학벌이 조금 좋다 이러면 사람들이 자신한테는 약간 비도덕적인 행위나 이런 걸 해도 사회가 용인하더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좀 받는 것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삐뚤어진 어떤 사회관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의과대학 그 교수라는 사람들조차도 몇 명이 있습니다. 제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레지던트나 인턴 하는 애들한테 너희들은 뭐 다른 대학 나온 애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런 걸 주입한다는 거죠.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그 지금 다 쓰레기들이 다 그 사람 제자야. 그 새끼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전문의를 따고 나와서 우측 보면 좀 그나마 괜찮은 케이스. 자기가 진찰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환자를 믿게 하기 힘든 거야. 유치하기 힘들고. 그리고 막 저 수술은 안 하는 게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얘가 그런 양심적인 생각을 가지는 순간 얘 효용 가치가 떨어지잖아. 이해하게 되지? 그러니까 상담 실장들한테 너희들이 다 밀어넣어. 그럼 쟤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어.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나마 그거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제 성형외과 과정에서 그나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이들. 이제 그 성형, 한국에는 또 뭐냐면은 성형외과 간판을 의사 면허만 있으면 다 달 수 있어요. 그것도 2000년도부터 바꾸라. 안 바꾸면 환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자도 사람이야. 아프다고 해도 사람인데, 아파도 사람이잖아. 그리고 성형수술은 더더욱 아픈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몸에 어떤 치명적인 침수병이를 당하면서 그런 걸 각오하면서까지 어떤 외모를 바꿔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국가 인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걸 안 받고 안 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하면 그 의사들이 나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진료를 하면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 그걸 계속 줘야 되잖아. 근데 성형외과 진료를 하면 그 돈이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야. 성형외과 전문의 딴 사람이 2,000명밖에 안 돼. 근데 그 중에서 교수로 있고 이래 하는 사람들을 한 4,500명 빼면 한 1,500명 정도야. 근데 한국에 성형외과라고 간판이 걸려있는 의료기관이 14,000군데야. 진료는 할 수 있지.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지금 그 의료법에서 간판에 아예 자기가 전혀 가보지도 않은 수술실에 한 군데 안 다뤄본 애들이, 심지어는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도, 얘 경력상에 있어서는 산부인과 진료를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뭐 여성 성형한다, 산부인과 이래가지고 한다니까. 합법, 불법이 아닌 걸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는 성형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근데 지금 왜 성형외과에서 막 터져 나오느냐 하면은 성형외과가 제일 돈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잖아. 그 자체가 그 의사한테 이득이 되나 추후에? 많이 해보잖아. 많이 잘라보잖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 한 3천만 원 정도를 주고 한 6명 정도가 시체를 하나 샀어. 사체로 가지고 해부학을 다시 정교하게 본다고. 의과대학 다닐 때 해부학으로는 모자라. 택도 안 돼. 전문의 과정에서도 퍼스트 어시스트, 세컨 어시스트로 들어가면서 과장님들이나 은사님들 수술하는데 쭉 조준이 들어가지만 그게 자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맴돌아. 자기 몸에 기술이 완전히 체화되지를 않아. 이제 유령수술이라고 하는 코스트 서저리가 만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시체를 안 사. 바로 해볼 수 있으니까. 누가 눕혀놓고 나가주면 쟤는 오늘 1번방 들어가라 이러면 1번방, 그럼 저는 오늘 1번방 눕혀놓은 거 다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환자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피할 수가 없지. 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 더 많고, 이거 해서는 절대 안 해. 자기 또 처음에 내가 2014년도에 이거 발견하고 일단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하자. 이게 뭐냐, 이 쓰레기장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나갔던 거야. 그때 처음 2014년 4월 10일이었지. 그래서 일단 내가 그때 데리고 나가서 다 사과하자 했을 때 만장일치로 동의했었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 건조를 위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검찰청하고 법원을 쫓아다니고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진짜 우리나라 부처 중에 안 가본 데가 없어. 국세청까지도 다 갔었어. 다 돌면서 내가 너무나 놀란 게, 너무나 놀랐어. 다 입을 닫고 있다는데. 다 입을 닫고, 심지어는 그 부처 중에서 보건복지부는 원장님도 이제 입을 다무시죠. 이제 더 이상 좀 말하지 마시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검사한 놈은 유령수술 안 하고 어떻게 돈 법니까? 이명박이 때 풀어준 거고, 그 의료법은
의료산업은 제약이나 제약회사나 혹은 그 수술에 쓰는 그 재료들 있잖아, 도구들. 그런 그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돈벌이로 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데, 의료 행위를 가지고 주로 수술이나 주사 놓는 거 이런 게 의료 행위거든. 그거를 돈벌이로 해라, 상업화 탁 시켜주면 거기서 상업화되는 대상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사람의 신체가 되는 거야. 지금 그게 그때부터 고삐가 풀렸는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